네, 오늘 전문가들은 3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 2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진성T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통신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컴투스, 크래프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세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성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네.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오전에 이제 마감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조정의 폭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3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내왔다가 어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뭐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장 중후반부까지도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언제 할 거냐, 또 얼마만큼의 이제 속도를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걸로 이제 오르기도 하고 지금 오늘처럼 이제 조정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3대 지수가 조금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 초반에는 개파락을 좀 같이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의 약한 모습을 영향을 좀 받겠지만 장 중후반부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크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이 중화권 증시에 좀 변화가 좀 있었죠.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장 마치기 1시간을 앞두고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과 마이너스 1% 가깝게 밀렸던 이제 지수가 거의 뭐 플러스 0.7%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을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님, 오늘 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는데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시황 좀 잡고서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장 어제 뭐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근데 나스닥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이제 그 8월 말 고점을 뚫고 가고 나서 이제 그 위에서 아직은 고점 돌파 가격을 깨지 않았고요. 나스닥 15,420포인트 정도가 21선 정도 되는데 이전 이제 8월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지지가 될 거로 생각들고 이전에도 그 한 10월 달에 시장 나스닥 조정 받았을 때도 이전 4월 말 고점을 지지를 하면서 갔거든요.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우상이 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그 중국의 높은 CPI라든가 PPI 이런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들 해석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PPI라든가 CPI 이런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게 올라가는 이유들이 대부분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거든요. 유가라든가 뭐 천연가스, 석탄 이런 것들인데 제가 우리 시장 돌아서려고 하면 유가가 조정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 돌아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아직 유가가 고공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모멘텀이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석탄 가격이 50% 한 달 만에 50% 좀 조정이 좀 됐고요. 천연가스도 좀 최근에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이런 이제 석유 그러니까 원유만 빼고는 그런 에너지 가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특히 그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특히 중국권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진핑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의 정상회담, 그 화상 정상회담을 15일 날 한다고 했었고요. 어제는 또 시진핑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 미중 간의 교류 협력 강화를 원한다 이러면서 전문을 보낸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미중 간의 협력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소비가 가장 큰 G2 국가가 일단 상호 간의 협력을 좀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SK 하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완전히 시장을 이렇게 뭐 밑으로만 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지금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은 일단 현물은 매도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매수를 좀 해놓고 있고 콜옵션도 매수, 푸드옵션도 그 매수인 상태라서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푸드옵션이 좀 많이 푸드옵션을 매수를 잔뜩 해놨기 때문에 시장은 눌러놨는데 이게 청산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청산 가능성은 아직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청산을 하면서 빠진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 오늘 옵션 만기일에 푸드옵션을 대거 청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12월 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대거 청산 가능성이 있다가 좀 보기 때문에 아마 12월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만약에 주저가 조정폭이 클수록 바닥도 더 빨리 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 최근에 뭐 그 미중 시간에 그런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빠질 같이 그 커플링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반영될 만큼 맞았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5개월 연속 음봉인데 5개월 연속 음봉은 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반영 악재를 마지막 것다 맞았기 때문에 포기라든가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충분히 관망하시면서 시장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께서도 외국인의 수급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께서는 진성 TEC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뭐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프라 관련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제 그리고 그제 이제 어제 이제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긴 했으나 그 전에 미국 시장의 이제 상승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면 당연히 뭐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분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까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이 저는 진성 TEC 같은 기업들, 자 북미발 매출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진성 TEC뿐만이 아니고 두산 밖에도 마찬가지겠죠. 관련 기업들의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인프라 투자라는 것 자체는 뭐 건물을 짓고 이제 땅을 파고 도로를 깔고 뭐 다리를 이제 짓고 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장비 관련 부품주들의 빠른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량과 관심이 대다수가 메타버스 게임주 혹은 NFT에 좀 쏠리면서 개별 종목분들의 수급이 이제 많이 좋지는 않은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뭐 길지는 않지만 11월 9일, 11월 12일 이틀 동안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황 그리고 이제 진성 TEC의 주가의 모습도 최근에 이제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이탈이 되려고 하다가 이탈되지 않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평선들을 지금 돌파하려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 강한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진성 TEC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창원 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일단 이거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뭐 많이 팔고 있고 기관 수급도 상 좋은 편이 아닌데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9만 500원, 그 저점 올해 연중 저점 찍을 당시가 이제 10월 12일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려 SK하이닉스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5,323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2,62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꾸였고요. 지금 50선 3위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돌려놓은 상황이고 1봉과 주봉은 지금 돌려놨고요. 또 월봉은 지금 조정 구간인데
어제도 외국인이 440억, 기관이 이제 443억 정도 순매수를 했던 상황인데, 제가 이유를 봤을 때는, 일단 그 최근에 이제 디램 업황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해서 많이 전망들을 했는데, 시장 조사 기관 그 트렌드포스에서 내년 이제 디램 전망을 좀 다소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실적은 성장한다라고 좀 뷰를 바꿨고요. 그 최근에 디램 업황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대만 업체들한테 좀 국한된 일인 것 같고, 그 디램 업체 투자 자체가 공급 과잉보다는 주로 EUV라든가 기술 고도화용이라는 게 업계 이제 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서 설명한 반인데, 여기 대해서 지금 트렌드포스에서도 동의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오히려 하락 대신에 보합도는 하반기부터는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뷰를 바꿨고, 또 이제 그 DDR4가 지금 그 상용화 되긴 하겠지만 지금 수량이 워낙 부족해서 DDR4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을 그 밀도로 늘리기 위해서 뭐 한 장 쓸 거를 2장을 더 늘린다든가 해서 DDR4가 의외로 제거 소진 상당히 빠르게 진행 그 소진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확인해보고 들어가겠다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은 올해 4분기 실적 확인 전에 그 반도체 종목도 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의 반등의 키를 쥐고 있다고 입장에서 그렇게 봐서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도 최근에 그 지난달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한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가 흐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우리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고 시장 상승에 가장 그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좀 그 시가 밑으로 빠졌을 때 오늘 장중에 옵션 만기는 거 흔들림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눌렸을 때 오늘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SK 하이닉스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